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 주제는 뉴완 새로운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의 낡아빠진 전통과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부터 4장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님이 제시했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읽은 본문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주님께서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게 하고는 그리고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그 물이 물이 아니라 새로운 뉴와인, 새로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새 포도주는 기존의 옛날의 그 포도주의 색깔이나 향이나 질이나 화학적인 성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님이 만든 극상품의 새로운 뉴와인, 새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이 교훈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유대교의 옛 포도주와 같은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요한복음 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비둘기 양 파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소위 46년 동안 지은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옛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혁명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사흘 만에 새로 짓는다 그러는가? 그 성전은 사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옛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 뉴 템플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개념, 건물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참 교회요, 참 성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기존의 육적인 출생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출생, New Birth, 새로운 출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출생 말고 위에서 나는 새로운 출생,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을 요구하면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유대인의 선생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 번역인 해야 되겠다. 영주로 다시 출생해야 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야 된다. 새로운 출생,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했죠. 네 번째,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는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네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나에게 새로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물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재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 테레비, 드라마들 보게 되면 재미가 있잖아요.
드라마 끝나면 다음번에 또 어떻게 될까? 이 드라마나 스포츠나 세상 쾌락 이 모든 것들은 보면 또 보고 싶고 마시면 또 목마르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물은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는 뉴 워터, 새로운 생명수의 영생의 물이 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해서 예배드리던 기존의 옛 예배를 이제는 초월해서 새로운 예배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이런 장소 개념의 예배에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장소와 그 모든 걸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새로운 뉴 월십 서비스를 소개하게 되면서 참 예배를 소개해, 새로운 포도주를 소개하고 새로운 성전을 소개하고 새로운 출생을 소개하고 새로운 물을 소개하고 새로운 예배를 소개해. 이 북한에서는 그 동토에 얼어붙은 땅에서 얼마나 우리 형제들이 고생합니까? 북한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크리스찬들이 이불 속에서 몰래 열심히 많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한 번 불러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지만은 북한에서는 찬양하다가는 총살형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이불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교회당도 아닌 이불 속에서 드리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참 예배란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월십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일곱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많은데 그 이적 가운데 특별한 일곱 가지 표적을 소개하는데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란 말로서 보통 이적하고는 다른 어떤 새로운 교훈을 주기 위한 의미를 가진 이적이 바로 표적인데 일곱 가지 표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 물과 포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행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얼마나 굉장하고 멋집니까? 바다 위를 갔다가 걸어가는 이런 표적을 첫 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그거 신기하긴 하지만은 특별하긴 하지만은 왜 그걸 첫 표적으로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돼. 근데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갖다가 깊이 연구해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어요. 참 예수님이 소개하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예.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것을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맛없는 맹물을 전부 극상품에 맛이 있는 가치 있는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변화의 종교임을 교훈해 줍니다.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맹물 같은 인간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인간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맹물 같은 인간이라도 교회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 포도주처럼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만은 아직도 맹물 같은 크리스찬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인생 방향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간 사랑의 변화, 이게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과연 변화받은 크리스찬인가? 나는 과연 변화받은 크리스찬인가?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라는 단어는 메타모르포란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변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새로운 뉴 와인.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120명의 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다른 말로 세계적인 이 방언을 하게 되자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는 세술에 취했구나. 정말 이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새로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술에 취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극상품 포도주가 뭐냐? 여러분, 맹물 같은 인간, 과거의 전통적인 구 옛날 그 포도주와 같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새술에 취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로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는 인포엄드 크리스찬, 지식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주로 이 모태 교인들이 이런 층에 속하죠. 저도 사실 모태 교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도 알고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도 알고 신앙의 기초가 있어서 모태 교인들의 장점은 웬만한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믿은 사람은 삐끗되기 쉬운데 모태 교인들은 하나 장점이 잘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 단점은 오래 다니다 보니 신앙이 형식화되고 열정이 식었고 미지근하기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컨폼드 크리스찬이 있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세상 재미도 보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크리스찬,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가 트랜스폼드 크리스찬, 변화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은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이 뭘까요? 서당에 사는 개도 한 3년 정도 살게 되면 글을 읽을 정도로 똑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똑똑한 사람하고 오래 사귀게 되면 이 무지한 무식한 인간도 똑똑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개도 얻는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최소한 3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예수 냄새 나야 되고 예수 향기 풍겨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지 않은가? 예수를 닮은 과연 변화받은 크리스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몇 년 교회를 다녔는가? 얼마나 많이 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은 수백 수천 번 예배를 드렸고 수천 번 설교를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나는 과연 변화받은 크리스찬인가? 아직도 옛날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10년, 20년 전이나 아직도 나의 모습은 그대로인가? 아직도 나의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향락적인, 아직도 내 말과 생각에서 교만하고 이기적이지 않는가?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변하지 않고 법과 정치로도 변하지 않고 40일 동안 산에 가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 왜? 인간의 속에는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타락한 죄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자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오늘 변한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 제 모습을 살펴볼 때에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요, 오랜 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했지만은 아직도 제 모습은 맹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맹물 같은 존재를 오늘 예배에 주님이 오셔서 극상품 포도주 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맹물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케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자 주님과의 한 번 만남, 가정에서 드리는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사케오가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찾아오게 되자 다메섹에서야 주님과의 인카운터 한 번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맹물 같은 인간, 맛없고 가치 없는 맹물 같은 인간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극상품 포도주같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야지드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년에 이르러가지고는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주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중에 인생의 황혼 때는 기도가 또 바뀌어서 주님,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한국 초대교회의 김익두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문난 깡패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이 사람은 세례받기까지 성경 백독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죽은 김익두가 하루는 시장 바닥에 나타났습니다.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니, 당신 죽었다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나는 이젠 김익두가 아닙니다.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고 옛날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오물을 끼얹었어요.
그런데 기믹두는 미소를 지으면서 옛날에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면 오늘 나에게 오물을 끼얹은 사람은 아마 내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이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도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변화가 돼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 과연 나는 변화받은 크리스찬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두 번째,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에 가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누가 안내문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글귀가 있는데,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거친 산악을 곧은 길로 바꾸시는 분이다.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우리 주님께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는 이 기독교의 교훈이 뭡니까?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인 순종이란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인간의 뜻과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절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있게 외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소리가 많이 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에 그 교회가 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저도 참 인정에 약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 인정에 참 저도 약한데요. 인정에 너무 끌리면 나중에 실수하기 쉽다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경험을 했어요. 인정에 너무 끌리면요, 진리에서 떠나고 왜곡하기 쉽다는 거예요. 인정에 끌리면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불법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자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때로는 여러분 정말 몰인정하다고 오해를 받았을지 몰라도 인정보다는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아닌 건 아니요. 아니다 할 때 아이고 사랑이 없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참 진리를 따르는 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요, 순교적인 신앙을 요구해요. 오늘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사건은 뭘 말합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아무리 바보 같은 말을 해도, 내 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하며 따라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영락교회를 개척한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출석 교인이 한 150여 명이 됐어요. 한 목사님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헌신을 그 150명의 교인들에게 했어요. 지금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신들 집에 10일 먹, 한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 빼놓고는 전부 다 교회로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있는 저금 통장 다 틀어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으로 바치시오. 그 한 목사님이 굉장히 그 어려운 요청을 했어요. 아마 요즘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이 목사가 정신 나갔구나, 목사가 지나치다고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여한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한 30년이 지나서 순종한 53명의 사람은 한국의 300대 기업 안에 다 이 53명이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순종한 영락교회는 오늘의 참 훌륭한 영락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과거에 순종했던 교인들은 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는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는 내 생각을 꺾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직선상에 부닥칠 때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독교는 한번 따라갈까? 기쁨의 종교. 예. 성가대 우리 기쁨의 종교. 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잔치집은 주인이 걱정이 쌓이고 손님들은 흥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보다 더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여섯 항아리나 가득 차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잔치집은 순간적으로 활기와 기쁨이 살아나게 됐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걸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와인, 포도주는 저의 기쁨을 상징해요. 사사기 9장 13절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 그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이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해요.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 잔치집을 다시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한 건 뭘 말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천국 잔치집과 같은 이 천국으로 초청하면서 천국 백성들이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메시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라는 것은 저의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죠. 그 다음에 평강. 의와 평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성경학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마음의 평강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많은 신자들이 이 기쁨이라는 건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바로 기쁨인데 오늘날 과연 기쁨 충만한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미국 와서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신학 교수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하와이 투데이 오늘 좀 어떻습니까? 말하니까 학생들이 fine, thank you.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Full of joy.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How are you today? 오늘 좀 어떻습니까? 아, 이게 좀 어디 말이 시원찮네. 기쁨이 충만합니다. 추신수가 야구를 잘해서 1억 3천만 불 이상의 돈을 받게 돼가지고 대박이 터졌다고 부부가 좋아서 하는 이 사진에 나오는 걸 봤어요. 야, 1억 3천을 우리가 미국 살면서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에 10만 불도 여러분 보통 이민자들이 벌기 힘든데 어떻게 1억 3천만 불. 정말 추신수가 잘된 거지만 또 한편을 생각하면 미국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트위스트 됐어요. 잘못된 가치관이라 이게. 정말 값어치 있고 귀한 곳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1억 천금을 하려고 그러죠. 물론 제가 시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각도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 그 기쁨, 이게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기쁨의 얼굴이라는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몬태나주의 베노크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금광을 찾아 나섰는데 금이 있다는 소문들은 그쪽으로 갔지만은 몇 달이 지났지만은 금을 캐기는 헛수고였어요. 험한 산과 들을 지나가다가 이런 절벽과 낭떠러지에 잘못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인디안들이 공격해서 좋은 물건과 말들을 빼앗기고 다시 한번 자기 영토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할 수 없이 이제는 산을 돌아 넘어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연히 땅에서 돌 하나를 집어 이상해서 깨뜨려 보니까 그것이 금이었어요. 그건 실제의 스토리입니다.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이 힘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그 돌이 있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주변은 엄청난 사금이 묻혀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금을 많이 채취했어요. 그렇지만 음식이 이제는 몇 달 지나다 보니 음식이 떨어지고 장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들이 베노크의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금을 캐는 장비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며칠 후에 다시 어느 날짜 정한 시간에 만나서 다시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하기를 아무에게도 금을 발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배당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에게도 금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철석같이 약속하고는 이제 정한 날짜, 정한 시간에 이제 모였는데 보니까 한 10명, 15명이 모여야 되는데 100명이 모였어. 그래서 누가 비밀을 누설했는가? 아무도 누설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갔다 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는 기쁨과 생기와 희망이 넘쳐 흐르는 걸 보고는 저 사람들이 금을 발견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금을 발견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 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여러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의 가나 혼인 잔치와 같은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라. 앞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